네,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저인구 유방동에 24시 무인 카페 파라칼레오가 오픈했습니다. 용인시 저인구는 에버랜드가 있는 곳이죠. 24시 무인 카페 파라칼레오는 용인시 저인구 유방동의 중심 상가죠. 유림 해피랜드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림 해피랜드는 유방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죠. 지하 1층에 유림 불가마 사우나를 비롯해서 요양원 키즈 카페, 보험회사 현대자동차, 약국 치과, 건축사무소, 법률사무소, 교회 헬스장, PC방, 노래방, 한의원, 식당, 안경점, 편의점, 미용실, 주점, 부동산, 네일샵, 떡집, 공방 등 굉장히 많은 매장들이 입점해 있는 명실공히 유방동의 1번지 중심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림 해피랜드는 1년 내내 매장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장이 급하게 나온 걸 점주님께서 발견하시고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매장 평수는 실평수 10평이고 보증금 1,500에 월 55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유림 해피랜드.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시면 바로 왼편에 첫 번째 상가죠.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24시 무인 카페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어로 곁으로 부른다, 격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점주님께서 고대 그리스어로 또 카페 이름을 장명하셨고요. 매장이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하고 그리고 조명에 의해서 굉장히 또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라칼레오 본점이고요. 용인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용인 에버랜드 들리시는 분들도 카페 파라칼레오 한번 들리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바나나 망고 라떼 한잔 드시면서 여행의 점을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장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 세상 속에 넌 유일한 피난처인